41번 다음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면은 농촌지능 개선의 뜻을 간다. 농촌지능 이렇게 돼 있죠? 시기가 1932년부터 시작이요. 그렇다면 일제시대 때 바로 농촌지능운동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농가의 경제 갱생을 위해서 뭔가 농촌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는 상황이죠. 그래서 자력 갱생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 뭐 농가 부채 근절 뭐 이런 거 등등등 식량 충실 등등 이렇게 돼 있는데 알아서 자력으로 갱생을 하고 그래서 이제 농촌진흥운동은 일종의 그뭐 관제 운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실질적으로 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해보자 뭐 이러한 것이 되겠고 물론 이제 농촌진흥운동이 1932년에서 1940년까지 존속이 됐는데 1934년에 조선 농지령이라는 거를 제정을 해서 뭐 일부 소작권에 대해서 약간 좀뭐 보호해 주려는 조치가 있긴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못 돼요. 근데 아무튼 뭐 이렇게 농촌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바로 1930년대에 들어서 세계 경제 대공황이 있게 됩니다. 이뭐 도시는 말할 것 없이 농촌은 더욱더 피폐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놔뒀다가는 농민들의 어떤 저항이 심해지고 조선 총독부가 위기에 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제 뭐 이러한 운동을 이제 해서 뭐 소작권을 약간 좀뭐뭐 갑질하는 뭐 지주들의 권리를 약간 좀뭐 제한한 듯이 하지만 뭐 근본적인 해결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5번이 되겠고요. 예. 시기가 1932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세계 경제 대공황이 30년대 시작을 하게 되죠. 1929년 미 월가 증권 붕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 자, 그러면 나머지 보도록 하죠. 양국의 무제한 유출이 허용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는 이제 그 조일수호조규 강화도 조약이죠. 조일수호조규 무역 규칙에 보면은 양국의 무제한 유출이 있었습니다. 그게 가능하게 돼 있어가지고 예. 이제 조일통상장정이 이제 무역규칙 통상장정이 되게 개정이 되는 1883년 약 7년 동안 이제 방공용 조항이 들어가면서 이게 이것이 이제 시정이 되긴 했지만 아무튼 그 이전까지는 약탈적 그런 무역이 되었습니다. 동양척식주의회를 세워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제 동양척식주의회는 1908년에 세워서 말 그대로 이제 그 조선에서 그런 어떤 그 농업 이민들을 위한 뭐 그러한 농지 관련 그런 회사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1910년대 토지조사업에서 조선 총독부가 토지를 모은 다음에 동양척식회사에 싼값에 불화를 했죠. 식량 배급을 실시하고 국방 헌금을 강화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이제 배급제 뭐 이런 거 이쪽으로 나가려면은 이제 1940년대로 이제 들어서서 태평양전쟁 뭐 이렇게 내면서 이제 이런 게 가능하고요. 뭐 근데 농촌진흥운동 그 직전 시기에 이제 주로 일어났던 것이고요. 간습적인 경작권을 부정하여 소작농인 입지를 약화시켰다. 이거는 이제 일제가 이제 토지 조사 사업 같은 걸할때 이때 이제 기안부 신고제에 의해서 지주들의 그러한 권익은 확실히 보호를 하지만 기존 소작농들의 관습적인 경작권을 부정했기 때문에 소작농의 위치는 더욱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2번 그래프의 가 시기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자, 가 시기는 대략 1937년 뭐그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 시기는 이른바 일제 총동원 체제 이른바 이제 진짜배기 민족 말살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총동원령 선포와 함께 황국 신민화 교육을 시키죠. 예.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제1 한국인의 수가 그러니까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사람 수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바로 이것은 강제로 노동 현장으로 끌려간다든지 아니면 징병
뭐 이런 형태로 많이 끌려가게 된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예,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죠. 전쟁 확대에 따른 일제 노동력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이제 징용령이 이제 1939년에 예, 국민 징용령이 마련이 되시고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일제가 밀사협정을 체결한 이유, 이게 1925년에 체결이 되었는데, 만주 지역의 그런 독립운동을 막기 위해서 만주 지역 군벌인 장작림 군벌과 같이 협정을 맺어서 잡으면 인도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아, 우리는 일본 군경뿐만 아니라 중국 군벌에까지 쫓기게 되는 신세가 됐고요. 일제가 관세를 이제 그 1920년대 들어서 이제 폐지하게 되는데요. 왜 그렇게 폐지를 하게 되느냐? 바로 일제가 이제 1차 세계전 끝난 후 급속도로 공업화가 되면서 자본을 투하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조선에 대해서 이제 침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세를 철폐하고 회사령을 폐지를 해서 일본의 자본 투하를 쉽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배경을 좀 알아두시고요. 일본의 공업화 관련되고 토지 조사업이 일본 농민들에게 미친 영향. 자, 미신고 토지 다 뺏기고 앞서 문제도 나왔지만 식민지 지주제, 지주편을 들어주는 것이죠. 대다수가 소작농인 사람들은 아주 살기가 힘들어지게 된 것이죠. 예, 토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식량 부족까지 있게 됩니다. 간도 대지진 사건, 일본 동경 중심의 이 간도 지역의 대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기도 했습니다. 무고하게. 예. 자,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예. 43번. 밑줄긋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은 밀적이 하나 된말 모의 작전은 무엇인가? 말을 모은다는 거, 사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단체는 바로 우리말 큰 사전 편찬을 시도했던 조선어학회가 되겠습니다. 자, 1931년 조선어 연구회가 확대 개편이 돼서 조선어학회가 되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말모의 작전, 사전 작전, 모으는 작전이라 되죠. 우리말 큰 사전을 이제 편찬하던 중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해산이 돼서 중단되기도 했지만, 예, 아무튼 이런 걸 시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맞춤법. 표준어. 뭐, 이런 거 제정에, 영향력이, 예, 연구를 했고요. 맞춤법과 표준어 제정. 뭐, 이 정도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930년대 초에 그 언론사를 중심으로 농촌 계몽 운동이 있었는데, 자, 조선일보가 문자 보급 운동을 펼칩니다. 한글을 이제 교재를 이제 보내서 이제 문명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죠. 이때 조선어학회와 같이 조인트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기간지로 진단학보를 1934년에 발행한 것은 이것은 역사 연구와 관련된 것이죠. 예, 실증사관을 이제 실증사관 역사학자인 바로 이 두개 이병도 박사가 이제 중심이 돼서 이제 청구학회에 대항을 해서 뭐 이제 뭐 있는 그대로 한번 연구해 보려고 했고요. 자, 그다음에 지서경, 주시경 등이 중심이 되어 확립이 됐다. 이거는 국문연구소라 해가지고 대한제국 말기에 1907년 학부내에 이것을 설립을 해서 맞춤법 이런 것 등을 이제 제대로 제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죠. 예. 주시경 선생도 있지만 이제 그 종두법으로 이용한 지서경 선생도 여기에 참여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를 간행하여서 민족시를 보였다. 이거는 이제 동학을 계승한 이제 천도교가 신문으로는 이제 만세보, 그 다음에 잡지로 개벽, 신여성, 뭐 소년, 예, 천도교 소년의 방정한 예, 이런 것 등을 발행했습니다. 신교육 운동의 일환으로 민립대학 설립 운동에 앞장섰다. 자, 우리 성금을 모아서 1천만 이런 식이 모아서 이제 1920년 들어서 이제 그 우리도 이제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희망이 보이게 되자, 자, 조선 민립 대학 설립 기성회가
이제 설치가 돼서 민립대학 설립운동에 앞장서게 됐죠. 1920년대 초에. 예, 이것도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다음 편지가 작성된 시기를 연필에 적게 그른 것은 백범 김구 선생, 예, 우사 김규식 선생이 김두봉, 김두봉은 이제 해방 직후 예, 북한의 뭐 어떻게 보면 서열 1위죠. 그렇지만 뭐 실권은 없고 바로 김일성이 이제 사실상 집권자가 되는데, 자, 우리가 몸을 반쪽 낼지언정 남북 지도자임을 주장을 했다. 자, 이게 나온 시점이 언제냐? 이제 처음에 이제 모스크바 상각 외상 회의에서 결정에 따라서 한국의 임시 정부 수립을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이제 논의를 해서 한국의 단체와 협의를 거쳐서 수립하자는 것인데, 거기 이제 신탁 통치 문제 조항 때문에 좌우가 이제 분열이 되고, 자,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3월에 열렸는데 5월에 참여할 단체를 놓고서 미소 간에 극심한 마찰이 생겨서 휴회가 됐습니다. 그러자 이승만의 이제 정읍 발언이 있죠. 남한만이라도 이제 임시정부 또는 이제 그 위원회를 설립하자. 그러자 여기에 반대해서 여기 김규식과 여운형 등이 좌우합작 운동을 펼치고 미 군정도 이를 또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미소 공동위원회가 또 열렸는데 1차 때랑 똑같이 이제 같은 문제로 또 결렬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7월에는 이제 여운형이 이제 암살당하게 되고 미국의 대외정책이 트루먼 닥트린에서 소련과 대결적 구도로 가게 됐는데, 그래서 미국은 이 문제를 미소 공동위원회가 아닌 이제 유엔에 상정을 해서 그 결정에 따라서 유엔 총회에서는 남북한 인구 비례한 총선을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근데 북한과 소련이 이를 거부를 하자 1948년 2월 유엔 소총회에서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 50 이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김구, 김규식 등이 안 되겠다. 우리 남북의 지도자들이 같이 회의를 해서, 그리고 이제 재정당 사회단체에 이렇게 모여서, 근데 재정당 사회단체는 이제 김구 선생이 의도한 바는 아니었고 이제 나머지 세력들이 중도적 또는 좌파 계열의 그런 성격의 인물들이 재정당 사회단체에 회의를 열자.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흔히 뭐라고 그러냐면 남북협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열리는데 1948년 4월에 열리게 되는데, 지금 이 시점은 김구, 김식이, 김두봉의 편지, 좀 우리 요인들 지도자 회의를 갖춰서 이 문제를 논의해보자. 바로 남한 단독 총선과 결정해서 남북협상은 요 2월과 4월 사이 그 시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쉽게 5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했죠. 예. 45번, 밑줄 기은 기억과 관련된 사실로 적절한 것은, 자, 5.16 군사정변 이후 정부는, 자, 미국의 원조 규모가 줄어들자 1960년대 들어서 새로운 성장정권 시장을 모색해야 했는데, 5.16 군사정변 이후 정부,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죠. 예. 이제 외국에서 자본을 끌어당기기 위한 것에 어떻게 했느냐, 다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일단 한일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일본으로부터 유무상의 그러한 돈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를 보내서 외화 획득에 나서게 되었죠. 예. 그리고 뭐 부가적으로는 뭐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이제 뭐 베트남 파병, 예. 이것도 뭐 하나의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베트남 추가 파병과 관련돼서 브라운 각서를 통해서 AID 차관을 또 얻기도 했었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기억 니은이 되겠죠.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그 다음에 60년대
광부와 관우사들이 가서 돈을 벌고 송금을 했죠. 자, 정답은 쉽게 1번이라고 할 수 있고,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이제 FTA 미국과 했는데, 다시 이제 문제가 있어서 재협상을 해서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완전히 체결이 되었죠. 국제통화기금 IMF 금융지원을 받는 것, 단기자본 이탈로 인해서 1997년 김영삼 정부 때죠.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6번, 다음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산업계라는 게 나오죠. 뭐 또는 장산, 산업을 장려한다. 이게 다 1920년대 초에 있었던 물산 장려운동과 관련된 뭐 그런 잡지 뭐 이런 것 등이 되겠습니다.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여기 보면 남자는 두루마기, 여자는 치마를 해서 어쩌고저쩌고, 조선인 물산을 쓸 거, 조선인 상품, 조선인 제품 뭐 등등등등. 예. 그래서 물산 장려운동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면, 이제 평양에서 시작을 했죠. 1920년 조만식, 조선 물산 장려회, 자, 그리고 1923년에는 조선 물산 장려회가 전국적 조직으로 이제 발전하면서 전국으로 확산이 됐죠. 그러니까 평양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됐다는 거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조선 형평사의 주도로 1923년부터 시작이 된 것은 백정들의 차별을 개선하려는 그런 운동인 형평운동이 되죠. 예. 열악한 노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거는 노동쟁의가 되겠고, 사회주의자들이 적극 참여했다. 자, 물산장려운동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조선인 기업가들이죠.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이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단체들이 참여했다. 이거는 국민의 성금으로 나라피를 갖지 않은 이제 국채보상운동과 관련이 되어 있죠. 예. 요거는 이제 대구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이 됐고, 여기 좀 많이 비교해서 물어봐요. 물산 장려 운동은 평양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7번, 가나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평양시장에 재단설에 든 전태일 분신 사건이죠. 노동운동의 어떤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1970년에 있었고, YH 무역 여공들이 회사 폐해 준치에서 시민당에서 농성을 벌였다가 강제선장했다. 이게 바로 1979년에 있었던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는 단서가 되는 그런 사건이 되기도 하죠. 예.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유신체제 노동운동 탄압에 대해 일어났다. 유신체제는 1972년에 있었죠. 이건 1970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관련은 없고요. 노동 문제에 대한, 대학생과 지식인의 관심을 높였다.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이제, 과방이라는 게 있었죠. 거기에 가보면은 이제 전태일 이제 영정 사진 같은 게 있고 여기서 뭐 배향을 하는 뭐 그런 절차도 있고 했었는데, 예, 아무튼 이 대학생들, 예, 또 지식인, 예, 관심이 높았죠. 그 다음에 노사정위원회가 구성되는 직제 중에 있다. 이거는 이제 그 IMF를 이제 조기 극복하기 위해서 김대중 정부 때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해서 고통을 분담하자는 것이죠. 예,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틀렸고, 6월 민주항쟁 직후 노동운동이 활발해지면서, 6월 민주항쟁은 1987년에 있었는데, 노동운동이 굉장히 활발해지게 되죠. 근데 시기가 안 맞죠. 그 다음에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노동자들이 일으켰다. 민주노총이 되는데, 민주노총의 이러한 뭐 파업 뭐 이런 것 등이 이제 나오는 시기는 1990년대의 이유가 됩니다. 뭔가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8번, 다음 방안이 추진된 시기에 교육정책으로 오는 것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자, 이건 뭐 전노 신군부가 5.18 민주화운동을 잔혹하게 진압을 한 다음에 이제 8월 1일부터 과외 추방 뭐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두환 정부와 이제 관련이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 이제 전두환 정부가 이제 8월 달부터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그래서 전두환 정부 때는 이제 어떻게 했느냐, 이제 그 여기 나온 것처럼 과외, 학원, 중고등학생 이런 거다 없애버렸죠. 예. 그리고 유화적인 것으로서 교복과 두발이 자율화가 됐습니다. 제가 뭐그 혜택을 본 세대여 가지고요. 중학교 2학년까지 머리 빡빡 깎다가 이제 검은 교복에 그러다가 이제 중3 때인 1983년에 자 이제 두발 교복 자율화가 있게 되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쉽게 4번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고교 평준화 제도가 처음으로 이제 시행되었다. 자, 고교 평준화 제도 이제 그 시험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1970년대 아마 이게 74년인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그잘 모르면은 뭐 당시 박정희 대통령 아들 박지만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시점에 뭐 이런 것이 있었다 뭐 그런 것처럼 하여튼 뭐 정확하게 연도는 모르더라도 1970년대 박정희 정부 때 지나친 그 입시열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고교 평준화 제도를 했고요.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중학교 의무교육이 이제 전면적으로 실시된 시기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네요. 예, 뭐 일단 뭐 모르더라도 이건 뭐풀수 있는 것이고 교육의 지표로 국민교육 현장이 예, 공포되었다. 예, 1968년이죠. 역시 박정희 정권 때고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던 633 학제가 처음 도입되었다. 이거는 해방 직후 미 군정 시기부터 633 학제가 도입이 되었고 이승만 정부 뭐 이때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633 학제로 초등 중등 고등학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9번 다음과 관련된 세시 풍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음력 7월 무렵 밀양에서는 백중놀이가 열린다. 이것은 농사일을 거의 끝낸 해방감과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이 융합된 민속놀이이다. 밀양의 백중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해방감이라는 것을 잘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머슴이 되는 것이죠. 예. 농사일에 있어서. 그래서 이들을 이제 해방감,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넉넉하게 돈도 주면서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5번이 예,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찬 음식을 먹고 조상의 묘를 돌아봤다. 찰한 자, 먹을 식 자. 한식이 되죠. 대략, 양력 4월 5일, 요때쯤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액을 물리치기 위해서 팥죽을 주워서 먹었다. 정월? 아, 죄송합니다. 정월 돼버리면 이제 동짓날이죠. 양력 12월, 한 21일, 22일, 뭐,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포 삶은 물에 머리를 감고 여자들이 또 널뛰기라고 남자는 씨름을 하고 단오죠. 음력 5월 5일. 건강을 기원하며 부럼을 깨고 옥법을 지었다. 이게 정월 대보름이죠. 1월 15일. 자, 백중 음력 7월 15일쯤. 예.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0번. 가와 관련된 선언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28 대구 학생 시위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대구에서는 정 부통령 선거 민주당 후보 유세 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뭐 그러한 학생들의 시위인 것이죠. 결국 이것은 3.15 이제 대선 정 부통령 선거 당시 마산에서 이제 시위가 있었죠. 이때 이제 김주열 등이 이제 죽기도 했는데 결국 이것이 이제 4.19 혁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정투표 이런 거와 관련된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부정공개투표 창안 집단을 법으로 처벌하고 마산 사건 이게 3.15 부정선거 당시 마산시 김주열 최루탄 죽음 그리고 4.19 당일 이제 많은 학생 시민들이 경무대 쪽으로 받아서 경찰의 총격으로 약 200명 이상이 이제 희생당하였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죠. 4.13 호언 조치, 전두환 정부의 대통령 간선제 고수. 이건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지죠. 예. 긴급 조치를 철폐하고 투옥된 민주생각 학생들을 선복하라. 이건 이제 반유신 투쟁이 되는데,
뭐 대표적인 것이 뭐 3.1 뭐 구국선언 뭐 이런 것 등이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집권자는 1인 장기권이나 삼선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자유민주 헌정소유에 대해서 참여하라. 삼선개헌 반대 운동이죠. 학생과 일부 뭐 당시 이제 그 박정희가 세 번까지 하니까 여당 내에서도 이렇게 또좀 반기를 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1969년에 있었는데 예, 많이 끌려가 들어갔죠. 반대하다가. 자, 그다음에 우리 시민은 민주주의 내고장을 지키 총을 들고 일어났다. 총을 들고 일어났다. 계엄령 즉시 철폐하라. 바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죠. 예. 총을 들고 시민군이 결성되게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서 제18회 한국사학능력검정시험 고급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